그러면은 신신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196페이지 보겠습니다. 3조 성찬대사가 2조 해가 대사에게 물었습니다. 제자가 몸에 풍병을 앓고 있으니 뭐 청컨대 스님께서는 저를 위하여 죄를 참회하게 해 주십시오. 해가 대사가 말했습니다. 죄를 가져오느라 그대에게 참회하게 해주리라. 죄를 찾아보아도 마침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대에게 죄를 참회하여 주는 것을 마쳤느니라. 마땅히 불법성을 의지하여 살아라. 저는 지금 하상을 뵙고 이미 성은 알았습니다만은 무엇을 불과 법이라 하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부처며 마음이 법이니라. 불과 법은 둘이 아니며 성보다 역시 그러하니라. 뭐 이렇게 해서 오늘에야 비로소 죄의 본성이 아래 그 죄라든지 병이라든지 이거는 남학 형학 해사선사한테서 한번 훑어봤죠. 병은 어디서 생겨진다 그랬죠? 업에서 생겨지고 업은 미혹함에 생겨지고 미혹함은 캄캄한 무명에서 생겨지고 그 외우는 건 우리 이제 잘 압니다. 그죠? 무명은 또 어디서 달라붙어 있어요? 무명은 귀신놈 같은데 보면 무명은 생멸의 연이 되고 이 진심은 생멸의 인이 돼가지고 진심이 생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무명이 그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인연 생멸이 처음 시작할 때는 본심하고 무명하고 같이 붙어서 동기동창이에요. 그렇게 무명이 끝나지, 무명이 마지막까지 그냥 이렇게 그 진심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것이라 이렇게 그 수행할 때 이렇게 보면은 그냥. 그런데 그것이 끝나면은 본심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 저 말초에 병은 저절로 없는 것이다. 이거죠. 죄의 본성이 안갑한과 중간에도 있지 않으며 안이라고 하는 건 안입이 설신이요 박희라고 하는 건 색성향 미첩법이요 중간이라고 하는 건 안입이 안식 비식 설식 예 안개 내지 무엇이께 그죠 그 어식께까지 그 18가지 경계라 그러죠. 우리가 마음이 그러하듯이 불과 법이 둘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무안입이 설신이 무색성향 미첩법 무안 저기 무안개 내지 무엇이께 이렇게 되면은 그 18가지 조건이 뭡니까? 일체 제법에 실제로 마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거기에 죄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18경계가 전부 다 뭐라 합니까? 마음이다 또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말 장난하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쉬운 말로는 진공의 묘유로다. 그러니까 진공이 되면은 정자체에는 다반향초요 묘용시에는 뭐라 합니까? 수류하계로다. 가만히 고요할 때는 향 반 개피나 차 한 모금이라도 그것이 만족한 것이 있는 것이고 아주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그냥 고요하고 유의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작용해서 쓰자고 하면은 묘용 시에는 이 마음을 운용해서 쓰자면은 온 산에 꽃을 다 피우고 온 들판에 곡식을 다 익게 하는 묘용 시에는 수류 하계로다. 수절로 하절로 꽃도 피고 새도 울고 이것이 전부 이 마음의 작동이로다. 걷어들이자 하면은 쪼가리도 없지만은 펼치자면은 온 산하 대지가 현진강이로다. 무상계 마지막에 어떻게 나와요? 설의조의 최당당. 달마스님께서 서쪽에서 온 뜻이 가장 당당하고 최고다. 자정기심 성본향 영가야 자정기심 그대의 마음을 청정하게 해서 본래로 돌려가지고 성본향 마음의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라. 묘체는 담련해서 이 마음의 묘한 심체는 텅 빈 듯이 맑은 물처럼 맑은 허공처럼 묘체는 담련해서 묻혀서 있는 데가 없더라. 본래 무일물이더라. 그러나 어느 곳에나 있다. 산하 대지가 산하 모든 온 천지 사방이 현 진광이라다. 모든 것이 진광이라 참빛 진여 진심의 마음이로다. 일체가 유심조더라. 응간 법계성하라. 응당이 법계의 성품을 살펴봐라. 색성향 미촉 법계의 성품을 살펴보면은 다 무자성이라. 자성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모든 법계가 뭘로 이루어진다?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응간 법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이고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것은 묘유로 있는 것이다. 뭐 불교
교리적으로 본다면은 진공은 중간 사상이라고 본다면 중도 정견이라면은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상계 유심이라고 하는 유식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유식관을 터득하려면 일단은 한의심이 도달해 정법에 대해서 신심이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 확신하는 사람은 강의하는 힘이 전혀 달라요. 아니 어린애들이라도 지 장난감에 대해서 소신이 있으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긴가민가 하면은 그래 안 되겠어요. 뭐 이러고 말아버려요. 어물쩡하고 가버린다. 확신하는 사람은 뭐 깨달음하고는 상관없이 거기에 대해 확실히 믿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말 들어보면 표가 나. 기분도 좋고 기분 나빠요. 기분 좀 맞춰주고 이래야 돼. 자, 그 유명한 성찬 스님의 신심명 한번 보겠습니다.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으나 지극한 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심이죠. 지도는 무난이나 유혐 간택이라.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는데 거기 무명 깔딱지가 하나 딱 허망하게 그냥 안개 덮이듯이 덮여가지고 오직 가려내고 선택함을 실현할 뿐이다. 요게 작동하는 걸 막 유식 쪽에서 관찰한다면은 귀신은 분상에서 칠식이라고 하는 거거든. 자, 일로 보세요. 사람이 눈에 딱 뜨면 마음에 든다,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든다, 마음에 안 든다. 이게 한 생각 딱 일으킬 때 900번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렇게 다다다다다다 찍히거든 이게. 그러면서 바깥에 딱 나오면 괴롭다, 즐겁다, 아이 좋다, 아이 싫다, 금방 뱉거든. 그 고락으로 딱 넘어가면 그걸 이제 식온이라 합니다. 식온. 상속상이라고 하는 거. 그 식온이 딱 동하면은 그 괴로움이나 즐거움의 느낌을 갖다 영수에서 딱 수치해서 받거든. 딱 받으면 그걸 수온이라 합니다. 식수. 그 다음에 딱 받으면은 그걸 개념화시켜. 어느 정도 괴롭다, 어느 정도 즐겁다, 이 괴로운데 어떻게 욕을 해야 되겠다. 이 새끼 저 새끼 하다가 뭐 개자 소자 붙이다가 말과 같이 붙이다가 그러다 막 개념하니까 상이라고 그래. 상. 그걸 상온이라고 해. 색수상. 그러면서 결국은 과도하게 이제 업을 짓게 되거든. 머리에 이제 딱 헤아려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다가 딱 던지면은 욕이 강하게 나오고 주먹질이 강하게 나오고 포옹이 격하게 되고 그냥 악수만 실증하는 사람 있고 그죠? 싫은 사람 오면 이렇게 손 내밀다가도 땡겨보잖아.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손 꽉 잡고 막 붙잡고 막 야단이지. 막 볼때기를 비비고 막, 와, 이래 왔나? 이러고 막 두드려 패고 야단이잖아요. 그때, 아, 저게 지금 안에서 작동해가지고 지금 정신을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왜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음식만 보이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되게 맛있으면 그것만 보이지. 뭐, 누가 뭐 말하든지 말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아, 이게 지금 어디에 떨어져가 있구나. 그러면 행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까지 넘어간 거거든. 엎어진 물이거든. 이게 팍팍 쏟아진 거야. 다 깨진 거. 그 정신을 못 차린 거지. 그러면 결국은 과보를 받는 거지. 식, 수, 상, 행, 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게 몸의 현상이 나타나고, 이 색이라고 하는 게 이게 소리가 나오고, 향기가 나오고, 눈앞에 현물로 만져질 수 있는 과보가 딱 도래하는 거지. 그런데 그거, 그게 딱 끊어져야, 한번 딱 끊어져야, 일단의 일체단이라 끊어져야 이제 위에 이제 여기 지금 나오는 거, 간택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거든. 그전에는 계속 쫓아가거든, 탐진치를. 어떻게 하면 더 탐심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성질을 더 부려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삿된 소견을 더 할 수 있을까? 계속 새끼치는 거야, 새끼치는. 근데 힘들죠, 이거는.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으나 무심으로 살면 본래 어려움이 없지만 오직 자기 업장 따라가지고 안쪽에 장무래비 같은 놈이 계속 그거 뒤에서 보소가 지시하는 대로 있잖아요. 지금 행동대원이 되는 것이 육식이 따라서 가는 거예요. 다만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는다. 미워한다는 말이 싫어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애와 불의 요게 유식 용어로는 칠식이라 그래. 귀신론에는 지상이라 그래. 분별지상. 거기서부터 한의심이 딱 돋아나오지 못한 사람은 이 위에 걸 건드리지도 못해. 이건 볼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 지상이 쭉 이어가서 지상이 분별하는 마음이 끝날 때를 우리는 무생법인이라 그래. 무생법인이 됐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무생법인으로부터 해서 완전히 불생불멸이 될 때까지가
무생법인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감이 처음에 단맛이 계속 떨다가 배기는 정도, 그때가 이제 무생법인으로 가는 것이지. 그래. 무생법인을 딱 가버리고 나면 이제, 영판 내가 무생법인 아는 것처럼 설명. 이게 강사의 폐단이에요, 강사. 그래도 뭐 그렇게 미국 안 가봤지만 가이드가 되면 미국에 대해서 열심히 지식 쪼가리 얻어들었던 거 가지고 뭐 영판 오바마 만나봤던 것처럼 오바마는 이런 사람이다 설명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오바마 제가, 여러분들 조용필이 만나봤어요? 직접? 저는 에밀레 종소리 들어봤어요. 에밀레 종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럼 대단하죠? 에밀레 종소리가 낫겠어요? 조용필이 낫겠어요? 내 편집 같이 깎은 사람끼리 그런 식으로 하면. 그래, 조용필이 계속 텔레비를 봤지만, 우리 뭐 조용필에 대해서 영판 아는 척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나보셔도 잘 모르잖아요. 모르지. 그러니까 설사 뭐 또 조용필이 안다고 한들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지요. 무생법인을 또 안다고 한들 설명할 재주가 없어요. 그렇게 불교는 이렇게 하잖아요. 통교 불통종이면 여사 찬중통이라. 통교, 교학을 통달하고 이론을 불통종이라. 종지를 갖다가 선을 통달하지, 이 마음의 심정을 통달하지 못하면은 뱀을 이렇게 대나무 통 속에 가다가지고 뱀이 뚫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사 찬죽통이라.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거지. 마음에 보듯 끼는 거지. 강사들은 항상. 그러니까 사교 입선이라 책을 던지고 참선해야 지금 이제 참선이 아니면 갈 길은 없어요. 그 다음에 통종, 참선만 잘 해. 마음은 흔한데 불통교면은 교학을 정리해서 이렇게 닦아놓지 않으면은 개구별난도라. 법문을 하면은 중구난방이라. 알아듣지를 못해, 상대가. 혼란스러워. 차라리 교학이 더 나아. 그냥 선사가 막 해보면 막, 왜? 알겠는가? 땅도 설법한다. 헌하다. 나 간다. 법문 시간도 짬도 없고 막 정신머리 없이 그냥 개구별난도라. 알기는 알지만은 조리 있게 정리를, 논리적. 논리란 말이 말을 조리 있게 한다는 말이 순서, 윤자서거든요. 말씀은 자 부처가. 조리 있게 말해야 그게 논리적이거든. 그 논장이 발달한 이유가 경을 논리적으로 아주 조리 있게 정리해 놓은 게 논이거든. 개구 별난도라. 그래가지고 선사들은 말하면 입이 막 중구난방이 되어버려. 그래, 중아명 모이면 난방 안 해도 된다. 겨울 따뜻하다. 예. 중구난방. 뭘? 아, 통교, 불통종. 한 번에 300원씩이요. 교를 통달하고 불통. 통달, 종을 통달하지 못하면. 말이 종자 있죠? 종교할 때 종자. 여사, 마치 뭐뭐와 흡사하다. 찬, 뚫을 찬 자. 죽통. 대나무 죽자, 통통 자. 대나무를 뚫고 나오고 싶어도 뱀이 나올 수 없는 거지. 얘기하고 싶지만 욕사 미능이라. 쏟아내고 싶지만 욕사, 설사하고 이렇게 확 이렇게 뺏겨내고 싶지만 미능이라. 불가능한 거지. 욕사 미능이라 하죠. 욕사 미능. 그 다음에 통종. 마음의 그 종지는 다 통달했지만 통종, 불통교. 교를 통달하지 못하면 통과 불통이에요. 그죠? 요거는 개구, 입을 벌리고 설법을 하면은, 변, 문득변 자, 난도, 어지러울 난 자, 이를 뜻 자. 마치 마음대로 뜯는다, 이거지. 그래, 종교, 종과 교를 일체 통하면은, 한꺼번에 다 통달하면은, 여일조, 여일, 저 태양이 조 허공이라, 저 높은 허공에서 빛이 딱 비칠 때, 허공으로 동서사방으로 시방으로 막 빛이 어때요? 툭 터져 나가버리잖아요. 종하고 교하로 같이 통달해야 허공의 빛처럼 그 안팎이 그냥 확 오죽하면 요즘 제가 이래서 아유 이제는 교학을 좀 그만하고 평생 또 잠잠하게 있다가 침잠해가지고 그냥 내 갈무리를 하다가 혓바닥 좀 닦고 그냥 살다 갔으면 좋겠다. 이게 요즘 바람입니다, 사실은.
그 종교일체 통하면 여일조 허공하야. 그냥 무의 변제가 그냥 그저 그 끝없이 이렇게 빛이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저 태양이 저렇게 쬐끈하게 후라시가지고 이렇게 비추는 게 아니고 스탠드 불빛이 아니고 여일조 허공하야 법법두두 현하고 어떤 이론이든지 사건이든지 이런 데 대해서 두두 물물이 현하고 환하게 나타나고 산천노 유통하리라. 산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그 가는 길이 산이 가는 길 물이 가는 길 멈춘 사람 흐르는 사람 이런 것이 움직임과 고요함이 산천이 노 유통이라. 그 유통 흘러간다 이런 말 아니에요. 아, 여기 해중 때 왜 안 왔던 건데 오래 가네. 아주 오래 가네. 그 삼위유리에 영명 저쪽에 연지율사 거기 나오는 게 삼위유리 개성이 나오거든. 그 삼위유리 그 나오지. 오아 이전에는 전전교유라고 오아 이후라야 방내 챙겨 참선인식으로 삼위가 선수국이하고 후수 등단 수군이라. 다 외우지요. 5년 이전에는 오화 이전에는 전정계유라고 계유를 익히고 오화 이후라야 방내 청교 참선인이라요. 그 다음에 나오거든. 교를 배우고 참선을 닦고 할 때 통정불통경이면 통교불통적이면 개구 그 여사 찬정통이요 통정불통경이면 개구별란더니 종교일체통하면 여일조 허공하여 법어두도 예나고 산전으로 유동하리라. 지금은 이게 좀 싸그러들어서 이랬지만 어릴 때 쨈맨 아 그러면 얼마나 귀엽겠어요. 통교불통경이면 이렇게 안 했겠어요. 그럼 막 우리 스님이 얼마나 좋아하셨겠노.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씨앗이 돼서 오늘 이렇게 톡 터져 나올 줄은 몰랐지. 너무 좋잖아요. 그래도 저쪽이 저래 하는 게 다 신기한 거거든. 방거사 개성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통금 묘영이 무엇이더냐 하니까 성팔스님 신통과 묘영이 뭐냐 성팔스님 주무시는 거다 이거지. 운수급 반시로다. 옛날에 물기르고 뗄람하고 그죠? 요즘처럼 뭐 어디 이 전기가 있나 뭐가 있는데 없지만 다 뗄람을 해야 됐잖아요. 그 물도 수도가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상수도 아무도 없으니까 맨날 물기르 와서 먹어야 되고. 그 일상생활이 뭐예요? 신통 묘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방거사 요 앞에 요 글 붙여놓은 사람들. 저 한 사람이 천년 전의 사람인데 마저도이라고 동기동창들 아니에요. 그 이 방거사가 방거사 요 글 붙여놓은 분들 있죠. 그러니까 굵은 놈들이 이제 놀다 가는가 봐. 쪼잔한 것들은 쪼잔한 것 잔머리만 쓰다 가고 희한해. 딸내미 여기서 죽었다 인겨. 영조가 여기서 갔다 인겨. 좀 이따 영조 가는 시간인데 12시 되면 영조 간다 12시. 여기가 참선방이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참선방. 예? 제가 그 산삼 이파리를 처음 이렇게 봤는데 1년생 요리된 거 산삼이라고 이파리 처음 봤어요. 요만 떡잎 가져왔는데 산삼은 이파리가 떡잎이 세 개야. 아 이래서 삼이구나. 그래 알았지. 콩나물 맡은 요 산삼 있잖아요. 요 뿌리는 거 한 1년 됐다고 그랬는데 한 1cm도 안 되더만 그래. 쪼맨하게 한 5mm, 7mm 맡았더만 위에 콩나물 두만큼 줄기가 있고 그 떡잎이 여러 세 개 나가 있어. 그게 이제 나중에 떡잎이 다섯 개 된다 이래서 하대. 그죠? 처음에 떡잎이 세 개예요. 그러니까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 말이 산삼을 얘기하는 건가 봐. 떡잎부터 보통 떡잎 몇 개예요? 두 개잖아요. 산삼은 떡잎이 세 개예요.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 그래서 삼점이고 그건 제가 만든 거니까 맞지요. 떡잎이 세 개예요. 그래가지고 풀초자 밑에다 뭐세요? 석삼자. 이랬으면 산삼, 인삼 하잖아요. 그게 다리가 세 개라서 그런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떡잎이 세 개더라고. 그게 콩두자 쓰잖아요. 콩두자. 콩은 몇 쪼가리 돼야 되겠어요? 그래가 두 쪼가리라고. 콩두. 지금 만든 거니까 믿거나 말거나. 콩은 항상 양쪽에 두 가리 붙어있잖아요. 콩두자, 그러니까 콩은 두 개라고 콩두자 쓰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인삼은 세 개라고 석잠자 쓰는갑다. 콩은 그럼 떡잎이 몇 개서 계세요?
와, 여러분들 천재입니다. 그래, 그런 것들이 뭐 어디에 정해진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고 이해하기 쉬운 대로 이렇게 이해하면 기억력이 좀 오래 가죠. 사람이 원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해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론에 대한 이해력이 없어. 자기가 추구하고 설계하는 바가 분명하게 서가 있는 사람들은 아주 이론에 대해서 박식해가지고 없는 이론도 막 만들어내고 공식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스티브 잡스 같은 분들 있잖아요. 이론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이게 물질적인 거, 정신적인 거, 흔적이 있는 거 없는 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할 것이 막 만들어 나가버려요. 그럼 그것이 이제 그 이해력이 충분히 되는,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억이 더 정장이 돼요. 기억이 더. 원력이 있으면은 이해력이 뛰어나고,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기억력이 뛰어나고,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고요해요. 진짜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들. 조용해요. 분명하게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눈빛이 이래요. 조용하게 세밀하게 봐요. 현미경 들어받아 보듯이. 사물에 대한 관찰력이 더 견고하게 뚫고 나가요. 레이저 강선처럼. 그러면은 결국은 잘라내요. 그게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무조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돼가 있어요. 종교라고 하는 거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거거든. 자기를 향상시키는 것이고. 이거 뭐 빼딱하게 해가지고 말하는 것마다 말꼬리 물고 늘어지면 안 돼요. 중은 말미를 잡고 말꼬리를 물어지면 안 되고 중은 뭐 잡아야 돼요? 말머리를 잡아가지고 하두를 잡아야 돼요. 하두, 머리 두차. 말의 그 본질을 잡아야지 말 꼬랑지만 물고 세서 베베 꼬고 시비하고 이런 건 별로 안 좋은 것이라. 그거 여기 좀 나오는 그거예요. 유혐 간택이니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은 환하게 명백하리라 해놨잖아요.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단 말은 저 안쪽에 박힌 거라 이거 뽑아내고 싶어도 못 뽑아내. 심장에 박해가 있는 이게 뭐 이게 어디 저 안쪽에 있잖아 이게 막 잡아 째고 수술해내고 끌어내야 될 그런 암덩어리 같은 것이거든.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마음이 그렇게 박해가 있어요. 그것만 딱 뜯어내버리고 나면은 정신세계가 환해지니까 통연 명백이라. 환하게 명백해진다. 이걸 반야낭제라 이래 하거든. 어렵죠. 원만하기가 허운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이 없다. 그냥 허운과 같아서 본래 우리의 진심은 무험무해라 이렇게 나오지만은 부정 불감이더라. 진실로 취하고 버림을 말미암았어. 취하고 버리는 거 취사 선택 때문에 얄궂게 돼가지고 중생 노름하고 산다죠. 그러니까 취사 선택하지 말라고 부처님 딱 찔러놓은 거 있죠. 중지 거래에 무추 무건이라.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마라. 취하고 버리지 마라.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게 둬버리라. 이게 우리 절에서는 이제 초발심 자경문만 경어선생님 많이 읽으셨다 하잖아요. 초심만 계속 읽으면은, 초심을 계속 읽으면 사마타가 형성이 돼. 그리고 그 끊는 마음이 많이 생겨져요. 법당에서 간세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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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서가버려서 아미타불, 아미타불. 그러니까 연불만 계속 칭명연불 한 1년 정도 하면은 사마타 힘이 쭉 길러져서 하 나는 일이 잘 없어요. 하 나는 일이. 그러니까 3년기도 좀 하면은 이제 약간 그 하 나는 일이 잘 없어요. 하가 일단 잘 안 나면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욕심이. 욕심 많은 사람 하 잘 내거든. 지 마음에 안 드니까. 바다닥 바다닥 거리고. 그 시간에 뭐 특별히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에 네 번, 다섯 시간씩, 두 시간씩, 세 시간씩 이렇게 정해놓으면은 그 시간에 다른 잡짓을 안 하고 계속 기도 시간에 매가 있잖아요. 그것만 이렇게 쭉 집중해서 갈무리 하기 때문에 마음이 쫙 가라앉아서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감는 말처럼 안 되던 일이 성취되게 돼 있어요. 누가 오면 아이고 잘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니 또 말 안 나 이렇게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면 자꾸 생각이 번져가지고 여기에 밉다 싫다 좋다 이러고 남들끼리 말 섞어가지고 오전에는 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오전에는 10시 전에는 오전에 공부하는 사람들 지 공부하는 데서 남도 공부 안 하는 줄 알고 있거든. 우리 선생님은 어렸을 때 내 출가하기 전부터도 오전에 말 못하게 오전에 말 못하게 한다니까. 정신 모을 때까지 말 못하게 해, 애들. 그 지 공부 안 한다고 떠들어버리면 옆에 사람이 어때요? 같이 공부 못하니까 옆에 사람 공부 방해하면 안 되지. 그럼 뭐 차 마시거나 요즘 선생님도 우리 차 많이 마시잖아요. 차 마시거나 뭐 이 우리 노선님도 그랬고 떡 먹거나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간식하고 그 시간에 먹고 떠들고 이러면 뭐 하는 거예요? 공부는 어디 갚고 하나도 없고 중생 노름이야 그게.
그게 얼판 잘 사는 것 같지 않으면 잘 사는 거야. 그게 안 되면 여기서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글만 읽었지 되지를 않아요. 요거 잡으러 가려면 한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거 잡으러 가면은 짱어 잡으려면 짱어 통발 가지고 바다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거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마음은 요거 한 놈 잡으려 이러면 요걸 갖다가 서장 같은 데는 장물압이라 하거든. 현행범만 잡아가지고 현행범 잡아가지고 다 본전 못 찾아요. 현행범이 도둑질 해가지고 어디 갖다 놨어요? 장물압한테 다 줬잖아요. 그 놈을 딱 잡아라 해야 된다. 그 놈을. 그 놈을 조정하는 게 이게 우리 초심부터 이렇게 절에서 그냥 교육시키는 거 아니에요. 초심 읽고 야 그게 정리가 되면 저절로 발심장 딱 읽어져요. 발심이 수행이 돼. 발심하다 보면 자기를 정리하려고 하는 자격문 있잖아요. 자격문 있죠 그거. 주인공아 청하은하라. 예? 그 대목이 자기의 주인공을 찾을 마음이 딱 생겨진다고 발버리심 하게 되면. 원효선님의 그 발심장은 천하의 문장이 명문장이잖아요. 부재불재불 양원영문 의다고 배사하고 영중생성의 위내 아등물 의무령사의 탐욕부산이나 모방전당의 소황기자는 탐욕본을 위적의 전당의 소황기자는 사사오역으로 그다음 뭐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그냥 쫘르륵 박해가 있어야 돼. 박해가 있어요. 중이. 이렇게 끄집어내보면 문양이 그냥 이게 비단이다 딱 봐야 돼. 그냥 희미하게 광고판처럼 그렇게 전단지처럼 그렇게 중 살면 안 돼요. 경전처럼 살아야지 우리가. 하여튼 초심부터 발심부터 자경 치문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그 한국 불교에 그러니까 가나선으로 갈 수 있는 내지는 그걸 토대로 해서 다른 자기 수행으로 갈 수 있는 체계를 갖다 잘 잡아놓은 거예요. 굉장히 잘 잡아놓은 거예요. 그거 아주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바깥에 계신 분들도 그런 거 염두에 두고 절에 몇백 년, 한 3, 400년 이어왔던 우리 한국의 교육 방식이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대식이고. 그 요즘은 이제 교육원이라든지 교육체제를 다 흔들어버려가지고 억만진창이 되는데 수행을 몰라서 그래. 그건 우리 한국 불교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범죄 행위예요. 내가 안 하더라도 아리랑 못하게 해서는 안 돼. 판소리 내가 안 듣더라도 전통은 지켜야 돼. 무형문화재 있잖아요. 우리의 전통 수행 방법은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거야. 아주 보배로운 것이다. 그, 뭐, 지킨 사람 몇 명 있어야지. 울며 불며, 뭐, 우리 어른 선생님이나, 뭐, 우리나 좀 모자란 사람끼리 며칠 뭉쳐갖고, 일하고 있고, 듣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이거 보십시오. 껍데기 다 빠져보고, 알맹이만 있고. 자, 이제 신심명까지 그렇게 끝내고, 오늘 이제 드디어, 마조도일 선사라.